식사를 어디 코로 하셨는지 입으로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봉사자들을 위해서 직접 짜장면을 만들어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다.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아유 시장님 진짜 네 우리 시장님 정말 시장님 고마워요. 날씨 더운 것을 우리가 그 인식하지 못할 만큼 우리 각 봉사대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마 이런 게 사람 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더불어서 함께 사는 것인데 어려울 때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. 오늘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함께 해주셨습니다. 우리 한국 부인에서도 뭐 정치철 봉사대원들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시종일관 해주시고 대한체육회 열어보셨는데 정말 정말 감사하고 특히 광명시의 사랑의 자장체가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 설렁탕을 해주고 계셔서 여기 이재민들 봉사단원들에게도 아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. 아마 이제 이 광명 사랑의 짜장체가 형편에 의해서 내일 구례로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하루 더 나무에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게 좋으시겠죠? 예, 한 번 더 부탁을 드려보고요. 아마 들어주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 짜장면, 설렁탕 식사하시고 또 오후에 우리가 또 힘을 모아가지고 빨리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